1924년 프랑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리는 갑자기 나타난 군인 한 명에 의해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 공모전에 각종 상을 휩쓸며 혜성처럼 나타난 그는 파리의 유명한 백화점, 상점 등 곳곳에 그의 작품들을 걸기 시작했지요. 과연 이 군인은 어떻게 파리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알레세이 브로도비치, 후에 편집 디자인의 개척자라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사진을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바라본 그는 과감한 여백 사용과 뛰어난 레이아웃으로 편집 디자인의 새로운 전설들을 만들어 나갔지요. 그럼 먼저 편집 디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히 말해 신문이나 잡지에 사진, 글 등을 배치하는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짜서 독자가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편집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 브로도비치입니다. 그는 여백을 이용한 대비와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사용해 자신만의 레이아웃을 완성시켰죠. 이런 그의 레이아웃의 핵심은 바로 사진입니다. 브로도비치는 사진과 타이포의 다양한 배치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편집 디자인의 새로운 길을 만든 알레세이 브로도비치. 사람들은 그를 편집 디자인의 개척자라고 부릅니다.